더웠다가 추웠다가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환절기면 어김없이 감기에 걸리는 사람? 자도 졸린 만성 피로에 면역력 바닥인 좀비 같은 사람? 네, 그게 바로 저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몸보신을 위해 이것을 찾는데요. 삼계탕, 곰탕, 해신탕 그리고 최고의 바다 보양식, 장어가 빠질 수 없죠. 오늘 신선의 수엽씨는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바다장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선의 수엽씨. 붕장어, 갯장어로도 불리는 바다장어는 바닷속 거친 물살을 견디고 자란 100% 자연산 물고기로 흙 비린내 없이 고소하고 지방이 적어 식감이 부드럽고 쫄깃한 것이 특징입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을 보면 장어는 사람의 오장육부를 보호하고 기력을 돋우는 최고의 보양식이라 기록돼 있는데요. 1460년 우리나라 최초의 식이요법서 식료찬료에는 연산군의 체력이 떨어졌을 때면 장어를 고아먹고 회복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을 정도로 장어는 오랜 시간 우리나라에서 인정받는 보양식으로 손꼽혀왔습니다. 허준이 선택한 보양식이자 왕의 소울푸드 바다장어. 이쯤 되니 바다장어에는 어떤 효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다장어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 몸속 염증도 완화에도 좋습니다. 심지어 바다장어는 구이, 튀김, 탕, 조림, 회 등 다양한 레시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도 좋아합니다. 지금 저의 검색 기록이 온통 장어, 구이, 장어 덮밥으로 가득 찼을 만큼 바다장어에 진심인 상태인데요. 바다장어가 몸에 얼마나 좋은지 알아버린 이상 오늘도 고생한 저를 위해 건강한 바다장어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신선한 바다장어 한 마리 몰고 가세요. 지금까지 신선의 수엽씨였습니다.